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입니다. 좀 화가 난 것 같은데요. 너 사회생활 얼마나 해봤어? 버르장머리 없이 말이야. 자, 20대 지지율 하락이 전 정권의 교육 탓이라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발언을 꼰대라고 지적하는 유튜브 영상인데요. 표정 연기가 압권입니다. 정치인들의 유튜브 방송 요즘 워낙 많다 보니까 별로 특별하다고 생각은 들진 않는데 그 메시지 전달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유도 질문을 통해서 돌려 말하기나 또는 직설화법 등이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근데 요새 과거 정부에 있었던 것은 전부 적폐로 몰아붙이는 이 정권의 작태가 바로 말하자면 촛불 독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좀 특이한 방식이 있습니다. 진심인 듯 아닌 듯, 장난인 듯 아닌 듯 오타화법이 나타났습니다. 진선미 장관님, 이 외모 지상주의적인 포샵 프로필 사진 당장 내리십시오. 진선미 장관은 본인의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마치겠습니다. 제발 좀 가르치려 들지 말고 토론 좀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날카로운 공격을 하고 난 뒤에 말로는 마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의도적으로 이렇게 오타를 내고 있습니다. 마치겠다는 건지 미치겠다는 건지 하태경 의원에게 직접 물어보니까요. 상상에 맡기겠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네요. 베트남 하노이 시내에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란히 등장했습니다. 취재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서로 손을 맞잡고 악수를 하는 등 분위기가 정말 좋아 보이죠. 그런데 어딘가 얼굴이 좀 어색하긴 합니다. 사실은 대역 배우들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22일부터 진짜 양국 정상인 것처럼 질의응답도 하고 또 다양한 포즈를 취하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아쉽게도 베트남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의 대역이 추방됐습니다. The visa I got from my travel agency was invalid, but the real reason was basically, you know, have born with a face looking like Kim Jong-un. That's the real crime. I feel a little bit, you know, annoyed, but what is to be expected of a one-party state with no sense of humor? Bye-bye, Hanoi. It's been great. 김정은 위원장 닮은 꼴 하워드는요, 한때 음악가였지만 2012년부터 김 위원장을 흉내내면서 가짜 김정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도 현지의 닮은 모습으로 등장을 했고요. 앞서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북한 응원단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춰서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베트남의 추방 결정으로 헤어지게 된 두 닮은 꼴 정상. 작별의 키스와 함께 특별한 만남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족의 꽃이라 불리는 유관순 열사의 모습입니다. 3.1운동의 주동자로 체포가 됐지만 내 나라를 되찾으려고 정당한 일을 했는데 어째서 무력으로 우리 민족을 죽이느냐며 항소마저 포기한 그는 옥중투쟁을 시작하는데요. 참혹하고 잔인한 고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독립을 향한 그녀의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었습니다. 개성 만세운동을 이끈 권애라, 기생시위를 주도한 김향화, 만삭의 몸으로 독립을 외친 임명희. 조국의 독립이란 같은 꿈을 꾸며 그들은 뜨겁게 뭉칩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을 1년 만에 다시 옥사에서 재현한 독립운동 주역들을 담은 영상이 하나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 운동가들의 이름도 하나하나 소개가 됐는데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또 영화 한거 유관순 이야기의 제작진이 힘을 합쳐 만들었는데요. 유관순을 열연한 배우 고아성 씨가 내레이션을 재능 기부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여 백범 기념관에서 열고 유관순 열사에게 국가유공자 1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62년 유관순 열사에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지만 품격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최고 등급으로 격상하기로 한 건데요. 문 대통령은 16살의 나이로 시위를 주도하고 또 꺾이지 않는 의지로 독립에 자신을 바쳤다며 나라를 위한 희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순간포착이었습니다.